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밤인 걸고 아크로 모드를 설치한 다음에 이륙. 막바로 떨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주 가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왜 떨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날씨가 참 좋죠. 편안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추석에 저도 시골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뭐 시골 가서 당연히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아 근처에 이쁜 장소가 있었고 싶어갖고 진짜로 본 곳을 실제로 보면 확인하고 아 이 장소 정도는 알릴만 하겠다 그래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날씨도 좀 보고 다음에 스킬 좀 쓰면서 오 낙동강 여러분 낙동강 옛날 한강보다가 낙동강을 보니까는 조금 작은 느낌도 있지만 되게 아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더운 날씨였지만 사람도 비온지라 굉장히 좀더 맑은 날씨였죠. 지금 날리는 기체는 캐리에리아사의 케아 5인치 스피스타임으로 보여드립니다. 떨어질 때 날아갔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기체인 것 같고 스피드기가 되게 좋은 그런 기체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자막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런 방송을 하면은 가 늦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인터뷰를 위한 영상들을 찍고 있는 편이고요. 사후에 리뷰나 아니면은 강좌나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러시냐면 초반에 스틱을 표현하는 이런 영상이 되게 준비 좋았다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좋은 영상을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드론을 왜 하느냐? 드론은 재밌어요. 재밌고, 드론의 여러 가지, 촬영 진짜 재밌어요. 촬영하고, 레이싱 드론. 레이싱 드론은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효과가 실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이렇게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편하게 영상을 찍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스트레스 지나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피치다운 이렇게 편하게 좁은 장소인데 나무도 중간쯤에 있고 완전 사이드 있잖아요. 나무넘기도 좋고 선도 있고 살짝비행도 좋고 요런 장소라서 나름 재밌게 좋은 시간이 재밌게 비행했습니다. 하다가 빠지고 이제 랜딩 아직까지 랜딩 진짜 어려워요. 부모님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이었습니다.